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인체에 유해한 치료들을 갖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촬영을 할 거라 부득이하게 5개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가연성 가스와 VOC 그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휘발성 유기화물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페인트나 뭐 신나 등, 즉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온에서 휘발되어 가지고 특정의 가스 냄새가 나는 가스들이 대부분이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디퓨저 같은 것도 액체 상태인데 냄새가 나죠. 즉 휘발되는 유기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유기화합물이라는 거는 그 분자 구조에서 탄소가 섞여 있는 것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몇 가지 예시를 좀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VOC 말고 가연성이라는 거는 폭발 위험성 가스, 메탄, 부탄, 프로판 등등 그 저희가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위험 물질들을 폭발 위험성 가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분자 구조식을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VOC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죠. 다 C와 H의 구조, 탄화수소가 많이 섞여 있는 계열들의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치료들은 이게 VOC일 수도 있고 VOC와 가연성 모두일 수도 있고 VOC만일 수도 있고 가연성일 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개측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이미 월간 개측기에서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던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펌프식 가스 측정기와 M20이라는 초저가 가연성 측정기입니다. 편집자님 위에다가 이제 카드로 지난 영상 링크를 좀 넣어주세요. 제품을 키면은 로딩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고려해가지고 편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 도색 작업할 때 사용했던 페인트와 신나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방향제입니다. 이제 각각의 시료들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스를 측정했을 때 어떤 수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한 번씩 볼 예정이에요. 먼저 실험 1번 신나를 VOC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돌려서 열어야 되네. 익숙한 냄새가 나요. 꽂으면 수치 올라가는 거 좀 더 1000ppm의 VOC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즉 신나는 대표적인 VOC 물질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퍼센트 LEL로 표기가 되는 가연성 제품이에요. 펌프가 없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꽂아 볼게요. 수치 올라가죠? 오, 빠르게 올라갑니다. 보통 밀폐 공간 안전을 논의할 때 1차 경보점을 10% LEL 정도로 잡아요. 지금 30%까지나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는 신나가 있는 환경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거나 발화가 생길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해볼게요. 페인트예요. 여러분 새로 건물 짓거나 인테리어 할 때 페인트 냄새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애석하게도 안 쓴 지 오래돼서 좀 굳었지만 얘도 VOC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속도로 VOC가 올라가죠. 확실히 신나보다는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가연성 센서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새 제품인데? 페인트 안 묻게.
수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페인트만으로의 화재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 즉, 페인트류는 발생하고 있는 VOC 때문에 머리 아픔이나 두통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료는 이제 방향제입니다. 지금 아까 측정했던 VOC가 너무 고농도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지금 0.5로 떨어지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가연성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향제는 가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VOC를 한번 대볼게요. 0점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VOC라면 이게 수치가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료를 측정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좋은 친구 라이터로 한번 가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터의 주 원료는 저희가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화 부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압력을 낮추면은 이제 기화돼 가지고 연료가 되는 방식인데요. 가스가 많이 없나 보네. 수치 올라가는 가연성으로서의 수치가 올라가는 속도는 기존에 있는 시료들보다 가장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탄은 100% 가연이 돼야 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치가 낮게 되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VOC 센서에다가 부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것도 수치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네요. 즉, 부탄 또한 가연성이면서 VOC에 속하는 가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세 가지 시료와 갑작스럽게 찬수 출연해주신 라이터까지 해서 총 네 가지 시료를 측정을 하면서 어떠한 가스는 가연성의 반응이 빠르고 어떠한 가스는 VOC의 반응이 빠르고 뭐 특정 시료는 VOC는 나오지만 가연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좀 보여드렸어요. 즉 VOC 측정과 가연성의 측정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액체나 하나의 연료에서 VOC와 가연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센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저렴한 가연성 센서를 구입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스에서 나오는 VOC가 인체에 줄 독성을 고려하신다면은 VOC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모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스타이거 2000과 M201을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렸지만 해당 센서와 해당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을 잘 선정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시료와 목적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옥외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좋은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